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지금 부천에서 공인중개사를 1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지난번 책은 이제 그 독서 모임. 네. 그 이번에 부동산 책 본업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10년간 다닌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이게 그럼 몇 년도 그만두실 때 몇 년도인 거죠? 제가 회사 들어간 거는 94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만둔 거는 네. 2004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다녔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IMF 전에는 네.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네. 부장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부장 뭐 이사를 못 따라도 네. 하청 기업에 이사로 가거나 네네. 해서 뭐 별로 그 직장 생활에서는 평생 직장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쵸. IMF 때 그런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이 다 무너지고 아, 더 이상 이거는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다닌 데가 이제 지금 하이닉스죠. 네네네. 현대전자 다녔는데 근데 제가 있던 그 사업부가 이제 컴퓨터 사업부였는데 네네. 컴퓨터 사업부가 이제 분사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기 싫었고 네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다른 이제 그 사업부에서 저를 불러서 네. 갔는데 네. 그 사업부도 분사돼서 나갔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다시 제가 이제 네.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네. 다시 현대전자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휴대폰 사업부로 들어왔는데 네네. 이 휴대폰 사업부도 또 분사돼서 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매각이 됐는데 저희는 대기업 출신이고 네. 거기는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흡수 합병됐는데 이 갑과 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튼 굉장히 그 현대그룹 출신에 대한 차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비전이 없구나. 네네.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 뭐 10년 하니까 이제 과장까지 달았는데 이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좀 암담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네. 해서 주변 친척 중에 뭐 은행 퇴직하고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중개사를요? 네. 오. 지점장까지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나도 해보면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1년 만에 바로 합격하신 거예요? 네. 와. 그렇게 이제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이게 보통 이제 취업을 공인중개사 하거나 이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네네. 그 당시는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소속 공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냥 전 창업을 했습니다. 네.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잘 되셨어요 생각처럼? 생각처럼 쉽진 않죠. 네. 제일 이제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게 뭐 전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내가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중개 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제가 받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네. 막 깎아서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을 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넘기죠. 그럼 이제 딱 공인중개사 무소를 이게 딱 여시면은 손님들이 그냥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네.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냥 좋은 위치에 중개사 사무소를 오픈을 하면 지나가는 손님 이제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워킹 손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네네. 물건을 찾으면 네네. 친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 성사를 시키고 또는 이제 뭐 벼룩시장 네네. 옛날에는 이제 벼룩시장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묵가지로 이렇게 뿌리린 네네. 그걸 보고 광고를 올리면 그거 보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뭐 KT 광고 전화 번호부 네네. 그 책자가 매년 나오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 그거 보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온라인 쪽으로 발달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온라인이 약했고 네네.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2004년에 나오셔서 이제 2005년에 따신 건가요, 그럼? 네. 그 2005년부터 이제 거의 18년 정도 네. 하신 건데 이제 부동산 이제 호황기 불황을 다 겪으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호황기와 불황기의 그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호황기라고 하면 네네.
매도자 시장이라고 하죠. 가격이 네네. 막 오르는 시기. 그다음에 네. 이제 불황기는 네. 매수자 시장. 네네. 지금이 불황기죠. 네네네. 매도자는 뭐 한없이 양보해야 되고 매수자가 이제 네. 귀해지는 상황. 네. 그래서 바로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그렇죠. 호황기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불황으로 바뀌었고. 네네. 그래서 호황기에는 좀 거래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불황기에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단 그쵸, 말이에요. 똑같죠. 네. 네. 뭐 관리비 네. 그리고 월세 네, 그쵸. 그리고 집에 가져가야 되는 네. 정해져 있는데 이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 하다가 그걸 좀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따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호황기 때 벌어들인 거를 불황기 때는 조금 더 벌충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호황기 때는 그냥 생각해도 그냥 매매가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불황기에 호황기와 불황기 차이에서 그 임대차에 대한 계약의 건수도 영향이 있나요? 아 임대차는 네. 이제 실수요고 네네. 매매는 약간은 이제 뭐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임대 수요도 지금 없어요. 이게 이사를 안 다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아예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방 구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은 공동 중개 하시는 분들이 생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진 쪽과 물건을 가진 쪽. 네. 이 공동 중개를 많이 해보셨죠? 공동 중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 온 손님들한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줘야 되는데 네네. 제가 가진 물건 풀에서만 보여드리면 네. 손님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또 그쵸. 다른 부동산에 그쵸.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공동 중개망이 있거든요. 네네. 거래 정보망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물건을 보고서 네.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것들을 골라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공동 중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동 중개 할 때 뭐 갈등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갈등들이 주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물건을 손님이 와서 이제 공동 중개로 네. 물건을 보여드렸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나중에 네. 그 물건의 소유자가 네. 저희 사무실에 와요. 네, 네. 물론 알고 온 게 아니라 안 나가니까 네, 네, 네. 처음에는 한두 군데 내놓다가 물건 안 나가면 그쵸. 세 군데 네 군데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그 물건이 와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 잘 모르는 사람은 아 나도 물건 접수했구나 하고 내가 중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물건 보여준 데서는 아니 저기는 물건 빼갔나?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물건을 접수하면 네. 그 물건 보여줬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해서 아 제가 물건을 접수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쪽 분도 의심스러우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그쪽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래도 또 에티켓이 뭐냐면 네네. 내가 보여줬던 손님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손님 말고 보여줬던 네네. 손님이면 물건을 내가 접수했더라도 네. 그 손님하고는 끝까지 공동중개를 해야 돼요.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물건이 있는데 네. 이제 작가님이 이제 물건을 갖고 있고 제가 손님 갖고 있다 할게요. 그 제가 손님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네네. 근데 이 손님이 당장 결정 안 하고 한 두 달이 지난 거예요. 두 달은 좀 긴데요. 아 그래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이제 물건의 주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접수를 한 거죠. 네네. 그 이 상황에서는 이제 공동 중개를 한 것처럼 이게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관습적인 건가요? 뭐 어떻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네. 물건을 보여줬던 데서는 조금 불쾌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물건을 보여준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네네.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네네. 하여튼 그 다음에는 그 저희가 이제 거래정보망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못 봐요 물건을. 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다른 그 부동산에서는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물건을 못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보하고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도 물건이 있는데 깜빡하고 공동중개 요청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끝까지 거기랑 공동중개를 해야 돼요. 아, 깜빡하고 우리 물건 있었어요라고 얘기해봐야 그쵸, 그쵸. 괜히 오해만 사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손님이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네. 사실은 우리도 물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은 우리가 공동중개 하는데 다른 네. 손님은 우리가 할게요. 이제 그렇게 네.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물건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주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냐는 이건가요? 아니죠. 물건을 네. 정식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죠. 접수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접수 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물건을 접수하면 네. 거래정보망에다 물건을 올리니까 네. 그러면 물건을 올려져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올린 날짜가 또 있거든요. 네, 네, 네. 등록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또는 뭐 전화로 접수했다든가 네. 그러면은 전화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누가 그걸 확인하자고는 하지 않지만 네, 네. 의심스러우면 손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물건 손님한테 거기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어차피 공개가 돼 있으면은 그냥 어차피 주인은 파일 의사가 있다는 거고 내가 그냥 보고서 내가 어떤 허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막 물건 맡긴 것처럼. 아니죠. 네. 내가 물건을 보여주기 전에는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물건 올렸어요. 저도 공중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올린 걸 보고서 아니 근데 그 네.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죠. 아. 거기에는 뭐 층 정도만 나와 있거나 네네네. 뭐 평 정도만 나와 있고 물론 이제 대충 유추를 할 수는 네네네.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서 그 유추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층을 좀 바꾸기도 하고 아. 면적이나 위치를 살짝 바꾸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주인이 직접 물건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세부적인 정보 알 수는 없다. 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이게 중개 수수료를 그럼 이제 이게 총액에서 5대 5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은 손님을 가져온 사람 손님한테 받고 물건을 맡긴 사람 물건한테 지훈이한테 받는 건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택시 합승하고 똑같습니다. 각자.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네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한테는 뭐 0.5%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0.3% 받을 수 있겠네요. 각자 받는 거니까. 각자 따로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매매 수수료가 0.6%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6%. 네네네. 우리는 뭐 많아봐야 0.9%인데 네네네. 각각 0.9%니까 그러면 네네. 합하면 1.8%가 되고요. 네네. 미국은 6%인데 그 6%가 매도자한테만 매도자는 돈을 받으니까 매도자한테만 받으라. 그러면 네네. 매수 쪽하고 3%씩 나누게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주택을 주로 중개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가, 상가, 사무실. 네. 뭐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1층에 있기 때문에 그 네. 주상복합에 있는 아파트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근 단지 아파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상업 지역에 네네. 상가 사무실도 하는 거죠. 그럼 주택을 중개한 거하고 상가를 중개 어떻게 다른가요? 달리기로 말하면 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원룸은 단거리 달리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택 네. 아파트 이런 주거용은 네. 중거리, 그다음에 이제 상가, 네. 아, 뭐 토지, 네. 공장 이런 거는 장거리 달리기. 그래서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까지 하고 장거리까지 하고 이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100m 뭐 못 단단 말이야, 네, 1000m. 네, 네. 그래서 각각 따로 해야 돼요. 그거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아파트하고 상가를 하지만. 그거를 담당이 있어서 따로 하지. 아, 담당자 따로 있군요. 예, 같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물건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고객이 상담하는데 자꾸 장부 뒤져보고 네네. 컴퓨터 뒤져보고 하고 있으면 네네. 고객도 답답하고 그쵸, 신뢰가 그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몇 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 명이 하고 있어요. 저희 실장님이 이제 주로 주택 쪽 담당하고 네네. 제가 이제 상가 사무실 담당하고요. 그럼 이제 그 주상복합에 있어서 이제 그걸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주택이 거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손님은 주택 아파트 손님이 조금 더 많은 네. 편이고요. 네네. 그런데 뭐 상가 손님도 해야 되니까 상가 손님은 우리 실장님은 다 저한테 토스를 하죠. 네. 그럼 상가를 주로 이제 하실 때 좀 이 상가를 계약하기 하기 위해서 좀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상가는 네. 금방 결정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주택은 한번 결정해서 뭐 보통 뭐 2년이나 3년 살고 또 다시 이사를 가면 되는데 네. 상가는 잘못 들어오면 네. 뭐 시설 투자, 뭐 권리금, 그다음에 어떤 그 영업하면서 재고 부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가 한번 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잘 안 해요. 보고도 결정 안 하고 심지어는 계약하고 나서도 네. 계속 와서 지켜봐요. 손님들이 얼마나 지나가나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약금 그냥 날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보통 10%를 받는데 네네. 상가는 20%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함부로 그래야지 이제 네. 위험 좀 함부로 깨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기에 일단은 그 단지 내 상가에 있으니까 그 단지의 물건들은 다 이제 그 단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네네.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네. 좀 위치가 되게 안 좋은 조그만 단지 세 동짜리인가? 네네. 조그만 단지 아파트인데 네. 거기는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 줄을 서시오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뭐. 아, 좀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물건 네. 접수하면은 다른 데 물건이 좀 있고요. 그 사장님은 좀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는 이런 정도로 네네. 좀 갑질하는 거를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새는 네. 카톡방이 발달이 돼서 네네. 주민들이 이 단톡방에서 네. 다 정보를 주고받아요. 어떤 정보 주고받는 거죠?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됐대 이 정보들을 네. 실시간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보다 뭐 결코 뭐 뒤지지 않게 그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담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집값 네, 담합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야 얼마 이하로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단지 부동산은 네. 이게 너무 가격을 깎으려고 한다. 네네. 단지 바깥에서 하자. 뭐 이렇게 선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잘못 찍히면은 영업을 거의 못하는군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야,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뉴스에서 보는 가격 담합이 다 단톡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의 18년 하셨으니까 그 가져갈 영업 마인드가 있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무슨 영업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회사에서 뭐 기획실하고 마케팅 부서만 있었지 네네네. 제가 영업부서에 있은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영업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손님이 오면 물건 보여주고 계약 쓰고 그게 뭐가 어려워? 왜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이렇게 많아?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실은 그 물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격을 조정해서 네. 하는 과정 그것만이 네. 영업이 아니라 네. 우리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를 요새 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전에는 블로그도 했고 요새 네. 또 네이버에도 물건도 올리고 네. 하는 것들 네. 그리고 고객하고 어떤 원활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네. 왜냐하면 고객에게 이 재산은 네. 아파트 한 채지만 이 전 네. 거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고객의 자존심이에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시세는 10억 정도 하는데 이분이 13억에 내놨어요. 네. 그러면은 아유 무슨 13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영업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의 자존심인데 그러면은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접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 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물어보겠죠. 왜 거래가 안 되냐. 네.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어디 다음 계획은 뭡니까라고 네, 또 물어봐요. 네. 그래서 다음 계획이 뭐다 일단 좀 팔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고 직장에 좀 옮기게 돼서 여기는 좀 거리가 멀어서 옮겨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옮겨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이 정도인데 조금 네. 낮춰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유자분의 자존심하고 연결되는군요. 이게 네. 일종의 그래서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톡방에 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 아까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럼 처음에 처음 그 개업을 하신 곳이 지금 장소인가요? 아니면
아, 지금이 네 번째 장소예요. 네 번째. 네. 그럼 지금의 장소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은 제가 천에 40만 원짜리 권리금 천에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야말로 부담 없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역시 부담 없는 자리인 것만큼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아, 여기는 아니다. 좀 좋은 자리로 옮겨야겠다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코너 자리로 옮겼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권리금은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권리금이 저렴하네. 내가 저렴하게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차량이 들어가는 데지 도보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로 거기서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1년 만에 넘기고 이제 사람 유동이 많아 이제 대로변에 코너 자리로 제가 들어갔죠. 네네. 이제 거기서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주상복합이 이제 신축되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진 거 된 거죠. 그럼 그 네 번째로 이제 옮겨야겠다 결심하신 계기는 어떤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갔다고 결심하신.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이 생길 때 제가 분양권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 물건을 많이 했는데 그 분양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저한테 안 오고 이제 그 단지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거리가 조금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단지에라도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단지는 이제 부동산끼리 서로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뭐 모임도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그냥 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잘 보이려고 이제 신입 공인중개사 오면은 떡도 돌리고 인사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약간 미운털에 박히면은 그 단지내 공인중개사무소 뭐 연합회라든지 모임 이런 데서도 조금 소외당하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게 실제 있나요? 보통은 이제 한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단지 묶어서 이제 몇 개 블럭이 같이 묶여서 하는 거죠. 뭐 30개, 50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데는 세 개밖에 없고요. 세 개예요? 몇 세대예요, 그럼 총? 그 405세대요. 405세대.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그렇게 몇 개 블럭에 묶여서 같이 모임하는 데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아파트 상가 이런 거 보면은 공인중개사무소가 진짜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몇 세대 몇 개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평수는 많이 움직이고요. 소형은 큰 평수는 잘 안 움직여요. 중대형 평수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평수가 섞여 있는 데가 좋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냥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250에서 300세대 딱 하나. 네, 그 정도가 적당한데 만약에 이게 중대형이다 그러면 더 올라가야지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이다 그러면 더 적어도 되고. 그 지금 그 기준에 따르면 조금 이제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405세대 세 개니까. 경쟁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앞에 이제 상가도 하고 하니까 상가가 또 있으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그 단지 내 그 공인중개사무소 보면은 그냥 일반인 눈에 봤을 때는 사실 뭐 처음 갔을 때는 이게 A, B, C, D 공인중개사들이 전부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네. 간판하고 이름 정도의 차이인 거지. 네. 그럼 그 안에서의 그 영업 실적이랄까요? 그 많이 차이 나나요? 일단은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코너 자리. 네네네. 그러니까 가치로 말하면 그러니까 상가 가치는 매매 가격하고 이제 월세가 있는데 1.5배예요. 중간에 끼인 거에 비해서 코너는 1.5배. 네네네. 그러니까 커 보여요. 똑같은 크기라도 코너는 그쵸. 접하는 면이 두 면이니까 코너가 아닌 중간에 낀 데는 한 면만 접하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물론 잘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껴도 잘 하는 데는 잘 할 수가 있지만 또 누구나 다 잘 아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오래 있던 데 손님들은 잘 알겠지만 또 새로 물건을 구하러 온 손님들은 잘 모를 수 모르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너 자리, 좋은 자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자리가 코너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코너 자리에만 현혹이 됐던 거죠. 사실은
도보로 갈 수 있는 내가 좋은 자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코너 자리가 확실히 좋다. 네네. 그럼 이게 그 오프라인 그 장소가 요즘 말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해졌잖아요. 이 온라인 마케팅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지금은 네. 온라인 마케팅이 발달해서 네. 그거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1.5배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했는데 네. 1.5배의 비용을 이제 오프라인에 쓰느냐 온라인에 쓰느냐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느 쪽에 투입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제 그 바로 앞자리 네네. 이제 거기도 이제 대로변 코너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이제 제가 뭐 블로그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실제로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워킹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온라인 마케팅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오는 손님 받기 바쁜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요. 그래서 네. 손님이 조금 뜸할 때는 네. 온라인 마케팅 활발하게 하고 네. 손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네. 그리고 손님이 많으면 굳이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일단 오프라인이 가장 중요하긴 하네요. 네, 오프라인이 더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연령층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손님이 네. 그다음에 손님이 좀 젊을수록 지금 40대 이하는 거의 온라인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더라도 전화 걸고 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약하고. 예.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와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정보를 네. 다 이미 보고 오기 때문에. 네네. 네. 이거 근데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네. 정보가 없어요. 그냥 네. 오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래요. 그 이제 온라인으로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있고.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 플랫폼들에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것들을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계세요?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이 네. 거의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몇 프로나 장악하고 있네 거의?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체감적으로 그 이전에는 네이버 부동산도 여러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건 확인하는 거는 다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봐요. 아. 그러니까 직방이나 다방 이런 거는 네. 원룸이나 오피스텔 조그만 것들이고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싼 거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이런 거는 다 네이버 부동산에 장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주도권이 네이버가 잡고 있긴 하네요, 일단은. 네. 그럼 이제 그 플랫폼들에서 이제 그 광고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과다 징수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한방이라는 플랫폼 만들기도 했고. 네. 그런 이제 그 플랫폼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광고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얘기하신 게 이제 CP 업체인데요. 네네. 네.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인데. 네. 그 업체들이 과거에는 각자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다 종속이 된 거죠. 근데 이 속성상 날짜가 빠른 게 위로 올라가는데 네네. 그러면은 경쟁적으로 계속 우리는 돈을 내서 위로 올릴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그쵸. 그 고객들이 네. 스크롤을 내려서 참을성 있게 아래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돈이 계속 소모되는 거죠, 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만든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한방이라는 그 앱이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방이라는 앱이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럼 광고비로 나가는 그 비용이 매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이게? 매출의 몇 퍼센트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네네.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가는 거죠. 몇십만 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건 계약하면 광고비는 빠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뭐 무한 경쟁 같이 계속 뭐 경쟁적으로 올리는 거죠 매일. 근데 그게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이제 정렬이 가능하잖아요. 뭐 가격 순, 뭐 면적 순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상위 노출이 중요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을 좀 싸게 뭐 허위로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허위 매물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건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로 경쟁 부동산이죠. 아, 경쟁 부동산이. 예. 아. 우리가 어디 상가에서도 네. 신고를 해요. 네. 저기
아가씨 하면 안 되는데 아가씨가 영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아가씨가 나온다. 네. 그거는 경쟁 그 노래방에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일종 노래방은 아가씨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이종은 안 나와요. 근데 이종 노래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일종 노래방에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잘 아는 데서 신고하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신고하지는 네.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진짜 내 부동산에만 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그거는 이제 와요. 내가 그런 항변을 하면 네. 찾아와요. 네이버 부동산에서요? 네,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네. 찾아와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예. 오. 아 그러면 그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은 허위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리고 거래된 것들은 네. 만약에 이제 뭐 한 세 군데서 물건을 올렸어요 동시에. 네네네. 그런데 한 군데서 거래가 했어요. 그럼 거래 완료 딱 표시를 하면. 네. 나머지 두 군데에서 부동산에서는 네. 이제 그 다음 날 물건을 올리려고 하면 물건을 못 올려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 이상. 처리란 게 뭘?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 완료를 같이 하든가, 아. 지금 뭐 노출 종료를 하든가 네네네. 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떠 있으면 허위 매물이잖아. 이거 거래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아,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긴 하네요. 네네. 이제 공인중개사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 원칙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저는 네. 지금 요새 말하는 그 영끌 투자는 별로 제가 권하지를 않아요. 무조건 반대인가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네. 좀 뭐라 그럴까 그 젊은 사람은 약간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기회가 적어질 때는 네.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뭐 좀 그 위험이 굉장히 높은 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주 일부만 하고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저는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고 몰빵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 반대해요. 근데 특히 이 부동산은 네. 나눠서 포트폴리오 할 만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몰빵 투자하는 위험한 그 투자. 네. 영끌 투자 이거는 네.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봤는데 네네. 지금 최근 9년간 계속 오르다가 이제 빠졌잖아요. 네. 9년 이전에 네. 그러니까 한 13년 전에 투자한 분을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강남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네. 투자를 했는데 네. 이분은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렇죠. 2014년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매달 이자가 뭐 500 이상 나가니까. 이분이 죽어라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벌어도 이걸 갚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파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6년인가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강남 아파트 투자에도 손해를 볼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죠.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으니까 약간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뭐 직감적이든 아니면 뭐 데이터적이든 좀 오시나요 감이 좀? 네, 오죠. 그러면은 지금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유튜브에 돌아가는 콘텐츠 좀 보면은 아직 공급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이제 시장 꺾을 게 안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돼요. 수출이 잘 돼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요. 네네. 경제가 돌아가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좋아져야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네.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안 된단 네. 말이야.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쵸. 지금 현재는 지금 몇 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외환 보유고도 점점 바닥이 날 거고 네네.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그쵸. 이 상황에서 경제는 나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약해지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과연 오르겠냐 이거죠. 네네네. 오를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기본 1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5년 정도 상승, 5년 정도 하락 네. 이렇게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비정상 주기였어요. 지금 네. 9년 동안 상승한 거는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사실 꺾였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계속 갔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하지만 이건 결국은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경쟁력이 없는 부분들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살아나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건설 단가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뭐 철강 같은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하지만 시멘트 가격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뭐 인건비 다 올라갔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건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분양가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분양가를 더 떨어뜨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분양가가 비싸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시장 죽었는데 그럼 분양을 안 받아요. 그쵸. 분양을 안 받으니까 공급도 안 돼. 그쵸. 그럼 나중에 경기가 몇 년 뒤 회복이 됐을 때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신축급 아파트들은 네. 분명히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결국 이제 흐름을 타는 거긴 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이제 부동산 투자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신 건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뭐 네. 지금 그 강남 다음으로 핫했던 데가 판교인데 네. 거기도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담합을 해서 네. 아 버티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가격을 못 올리고 있대요. 그 금액보다 뭐 5천만 원 1억 더 싸게 팔 의향이 있는데 네네네. 주민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면 그 순간 야 우리 동네가 이제 이렇게 찍히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올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매수자들은 전혀 붙질 않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봄이 이제 바닥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 산다 이렇게 네. 얘기들 한대요 매수자들이.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단기에 많이 올라간 데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단기에 많이 오르지 않은 데는 네.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여기가 신축급 아파트 같으면은 네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네. 좀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네. 원래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안 해줘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일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뭐 음마 아파트도 있고 그쵸, 그쵸. 그 이전에 여의도 50년 된 아파트도 네, 있는데 그쵸. 그 아파트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네. 작년 요맘때는 전세 물건이 한두 개였어요. 네, 네. 지금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네. 뭐 10개가 넘더라고요. 아, 물량이 늘어났군요. 네, 월세도 한두 개인데 월세도 뭐 일곱 개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전월세에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뭐 두세 개 이내였거든요, 요맘때. 그러면은 물량은 많고 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가격은 네.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론 물량이 약간은 늘어났다. 떨어졌어요, 작년보다는. 네. 뭐 한 10%? 5% 10%는 빠졌는데 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 어쨌거나 이제 전세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전세 월세 다 늘어나요. 그 상가 투자 쪽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 이제 상가 투자를 보면은 지금 뭐 금리가 이제 1% 2%니까 뭐 상가에서 5%만 나와도 이제 팔렸단 말이죠. 상가도 마찬가지로 네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가 투자 매력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상가가 이 월세가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그럼 매매가가 떨어져서 순위도 높아져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임대 시장으로 보면 상가 임대 시장으로 보면은 네. 20대 그다음에 30대 초반 이 정도에서는 굉장히 소비가 다시 살아났어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네. 가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4, 50대 중장년층들은 네.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심 상권들, 네네. 강남이나 홍대나 뭐 네. 각 지역에 또 중심 상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 상권들은 네. 안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월세를 더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네. 회식이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층 이상 그 상가들이 또 네. 공실이 많아요. 1층은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런 대로 뭐 소규모로 이렇게 뭐 한 테이블 뭐 5명, 6명 이렇게 먹는데 네. 20명 뭐 이렇게 10명 이렇게 대규모로 회식하는 데들은 안 되기 때문에 네. 2층 이상 상권들은 네.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제 프로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프로테크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이 프로테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네. 그 기술 부동산에서 네. IT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프로테크 포럼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의장이 그 직방 회장 네. 직방 대표가 이제 의장님인데 네, 네. 이제 보통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원룸 비슷하게 올리던 직방 그 직방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직방이 유니콘이 되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대기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그러니까 뭐 물건 올린 것만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그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에 이제 뛰어들어요. 네네네. 뛰어들어서 실제로 이제 뭐 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고 뭐 사람 모집도 하고 있는데 대자본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잠식하는 거는 사실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굉장히 견제를 하고 네. 하고 있는데 좀 국토부에서는 고객이 이익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개 시장도 선진화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IT의 나라 아니냐. 왜 그거를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논리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이 네, 뭐 네. 대형 할인마트 네. 우리 고객이 편한데 네. 왜 그걸 규제를 하냐 이거죠. 그쵸, 근데 골목 상권을 살려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들도 이게 살아나야지. 어떤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서 보면은 이제 프로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정보도 많이 공개가 됐고 정보를 구하기도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프로테크의 등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근데요, 저는 네. 프로테크가 고객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그 이제 뭐 불과 몇 달 전까지 폭등장을 주도한 게 네. 프로테크 기업이 아닐까. 네. 정보를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네. 막 그 새로 거래되는 게 신고가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진짜 그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묶고 더 이렇게 네. 가는 그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네. 과연 그게 순기능만 있는 건가?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는 데인데 네네네. 이게 사는 데가 그렇게 투기판 같이 변한 것도 네.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어쨌거나 그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프로테크와 어떻게 함께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보 제공이 거의 다 뭐 부동산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관점에 봤을 때 뭐 프로테크를 통한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의 뭐 이점이나 기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네. 업무 훨씬 편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요, 네. 그 뭐냐면 그 회사 다닐 때 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네. 저희 테이블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네. 여직원 주면은 네. 이제 그 고등학교 나온 그 여상 나온 여직원들이 네. 타이핑을 해요. 네. 그리고 다 갖고 오면 네. 수정해서 다시 또 줘요. 그러면 여직원이 네. 또 다시 타이핑을 하고 네네. 줘요. 네. 이제 그러다가 우리 사무실 이제 각자 PC가 생겼어요. 네. 그럼 내가 이제 그때 그쵸. 하고 내가 수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엑셀이라는 게 네. 들어오고 또 파워포인트라는 게 들어오고 야 뭐 이런 신세계가 다 있어. 하지만 그게 다 우리 일거리가 됐어요. 점점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점점 더 이게 결국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과연 이롭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일이 줄어들거나 간편해지지 않았다. 물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네. 잘 정리해주는 네네네.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뭐랄까 제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 꼭 이렇게 약간 투기판 같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약간은 좀 퀘스천이에요. 그 프로테크 앱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 직거래가 또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는 네. 뭐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 만약에 매매만 하더라도 직거래는 못 하거든요. 뭐 금액이 커서요? 그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1억 5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걸 주고받는다는 거는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중개사가 거기 개입을 해서 거기서 적당히 컨트롤하고 그래서 물론 중개사가 개입을 해도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개입을 하지 않고 불안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부동산 회사라는 게 있나요? 이게? 이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이거 지금 일본에서 종합부동산 회사가 있는 그 개념을 그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이제 이거를 도입하겠다고 이건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냐 이거 상관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종합부동산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시행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임대도 해요. 관리까지 중개도 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쓰비시 종합부동산 회사다. 그러면 미쓰비시 종합부동산 회사에 가면은 미쓰비시가 갖고 있는 그 수만 채의 임대 주택이 있어요. 네네네. 그 임대 주택 미쓰비시 뭐 도쿄 지사, 도쿄 무슨 동 지사.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 주변의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는 공동 중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다 선택하고 그러면 서비스가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가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한 시장의 60% 차지하고 개인 중개사는 이제 40% 정도 차지하는데 좋은 데는 없고 다 뒷골목 쪽으로 밀려나서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나오고 뭐 그거를 거래시키고 하는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 체제로 이 중개 시장을 개편하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개인 중개사 아까 그 프롭테크 하고 똑같은데요. 사실 이제 프롭테크보다는 종합부동산 회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골목상권 침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그렇게만 주장하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익이 되는데 그럼 우리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종합부동산 회사로 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되면 개인 중개사들은 다 거기에 소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쵸. 근데 그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젊은 중개사들은 가능하지만 사실 공인 중개사들 연령층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뭐 50대 후반인데 제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층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제 제2의 국민 자격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풍인데 이 열풍을 바라보는 공인중개사 시선은 어떤가요? 저는 어느 정도는 뭐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럴까 투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금융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후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뭐 5%인가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선진국은 50%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국민들 각자가 이렇게 수준도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 뭐 전세 사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해서 힘들게 다니면서 따는데 장롱 속에 이제 묵혀 있는 거 많잖아요. 네.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중개 보조원을 허용하는데 숫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공인 중개사가 뭐 30명, 뭐 50명, 100명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중개 보조원을. 네네네. 근데 그거를 법제화해서 뭐 공인 중개사만 한다든가 이 중개업을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1대 1명대 중개보조 1명까지 허용한다든가 그럼 아까 100명을 고용한 데는 50명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리고 실제 그런 전세사기 하는 데들은 중개보조원들이 가서 다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보조원 수를 제한을 하면 장롱 자격증도 어느 정도 많이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협회에서도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아, 요구를 하고 있군요, 정부에. 네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쟁의 강도라고 할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맞습니다. 레드오션이 맞고요. 네네. 블루오션은 절대 아니죠. 그럼 이게 뭐 일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내가 이제 자격 땄으니까 창업을 해봐야겠다 하면은 그냥 거의 망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래도 좀 열심히 할 뿐만 한가요? 어떤가요?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네. 그 젊은 남자 손님이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좀 인상이 그렇게 그 호감 가는 인상은 아니었는데 커피숍을 오픈하겠다고 네. 그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자리 보여달라고 해서 무조건 보여주진 않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뭐고 먼저 물어보죠. 네. 그랬더니 경험은 하나도 없고 네. 혹시 알바라도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요 그것도 경험이 없대요. 어떻게 커피숍을 생각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스타 자격증만 있으면 커피숍 차리면 돈 버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네. 그냥 쉽게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예전에 뭐 150명, 300명 뽑는 시절이 아니라 1,00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네. 지금은 변호사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영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는 더 많이 뽑죠. 1,000명이 아니라 우리는 2만 명, 3만 명씩 뽑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 시장에서 내가 영업력이 없다. 있을 수 있나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네네. 의사들도 그 뭐 무슨 의사 뭐 무슨 해가지고 그 TV에 나오는 분들 그쵸,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분들은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나온다고 그쵸, 제가 얘기 들었어요. 광고니까. 예. 네. 예. 그러면 그 영업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라고요. 아, 그럼 카페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잘 알아가지고 이제 하면 대부분 망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중개사무소는 어떤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은 망하는데 소수만이 살아남는 시장인 건지 전반적으로는 네. 그래도 그렇게 네. 많이 망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다. 많이는 못 벌어도 네. 열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이 정도인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는 되는데 네. 망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네네. 권리금이 보통 네. 이제 억대예요. 그래서 아, 잘 익어요? 네. 그 정도 권리금을 네. 줘야지 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보증금도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네. 이제 이 권리금을 주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신규 분양 아파트 네. 코너짜리를 들어갔어요. 네. 거기 딱 들어갔는데 신축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신축 상가들은 다 비싸요. 비싸죠. 월세 비싸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한 400 정도 월세를 냈단 말이에요. 네네. 뭐 한 15평 되는데 약간 네. 또 크기도 하죠. 네네. 근데 처음에는 입주장이라고 해서 네. 뭐 전세 그쵸. 물건도 있고 네. 뭐 매매 물건도 있고 한데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매매가 금지예요. 아, 네. 공공택지라서. 네네. 네, 그래서 전세만 봐야 되는데 네. 전세도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네. 한 두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세가 다시 돌아오려면 2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버텨요? 못 버티죠.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네. 편의점으로 바꿨어요. 아, 예. 편의점은 그래도 뭐 알바 쓰고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세븐일레븐이었어요. 네네. 노재편 일어나기 바로 아. 두 달 전에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도 못 구해서 네. 밤에는 무조건 한 거예요. 낮에는 이제 알바 좀 쓰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여튼 억대를 까먹고 나왔어요, 진짜.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막 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 막 딴 사람이 아 내가 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은 몇 평대 뭐 어느 정도 입지 어느 정도 시작하면 그래도 좀 덜 망하나요? 좀 추천은 경험적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아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별로 클 필요는 없고요. 네네. 제가 아는 분은 네. 4.5평짜리인데 네. 그
그때가 한 15년이 더 됐죠. 네. 근데 월세를 250을 냈어요. 오, 네. 코너 자리였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야, 저렇게 비싼 자리를 왜 들어가지? 네네. 그리고 권리금도 뭐 그때 그 당시에 5천인가 주고 왔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1억이죠. 네, 네, 네. 근데 신축 3년 차예요. 3년 차를 의미 아시죠? 네, 네. 이제 비과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중대형이었어요. 아~ 그분이 계신데 중대형이라 아~ 중대형은 안 도는데 왜 거기를 갔지? 네네네. 그 걱정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천에 있는 단지인데 네. 30평대에서 그 중대형으로 오고 네. 중대형은 그 팔고 서울로 가고 네. 그래서 순환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러니까 평수가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자리하고 네. 그 시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는 몇 평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그냥? 그래서 그 4.5평에 두 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표하고 아, 이제 네. 여직원하고. 그러니까 뭐 네. 그냥 편하게 하려면 네. 뭐 10평에서 12평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회의실 같은 것도 하나 만들 수 네, 있고 네. 그 정도지. 네. 뭐 규모는 더 이상 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만 따면 쉽게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창업을 하고 그쵸. 하시는데 네, 그쵸. 아, 저는 저도 이제 제가 책에서 뭐 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썼지만 네. 사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약간은 이게 될까? 네.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들어가면은 조금씩은 이렇게 디테일이 필요하거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전문적인 그 교육을 하는 데들이 요새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 교육은 의무로 받는 4일짜리 실무 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몇 달짜리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무실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몇 달이라도 일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물론 남자분들은 좀 쉽진 않아요. 저도 잘 안 뽑으니까. 왜 안 뽑으시는 거죠? 남자들은 나갈 거니까요. 아~ 제가 가리키려면 가리키면 끝나는구나. 에너지를 네. 굉장히 뺏기고 네.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 직원이 없고 제가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오래 있을 사람을 저는 데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래도 오래 있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지금 공인중개사만 뽑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남 밑에서 좀 소속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만하다 하면은. 그때 본인이 창업을 해도 됩니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뭐 대우라고 할까요?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나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급여로 네. 주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뭐 완전히 그 비율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제 네. 실적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기본급에다가 네네. 비율제를 이제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항상 기본급에다 비율제 섞어서 줘요. 왜 그러냐면 네. 경기가 나쁠 때는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받아가는 게 없는데 그쵸, 그쵸. 화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거든요. 아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비전이 없네 하고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주 수입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벌어오고 그쵸. 이제 보조 수입인데 네. 조금이라도 벌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내가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기본급은 제가 주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분이 오래 있고 네. 사람이 바뀌면 또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힘들죠. 다 비용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주는 게 그게 내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고 네네. 고객도 이제 실장이 자주 바뀌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천차만별인 거죠, 사무소마다? 그렇죠. 뭐 정해진 보편적인 룰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죠? 거의 없죠. 그쵸, 거의 없는데 이제 네. 저처럼 기본급에다가 네. 그렇게 실적으로 주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실적의 비율은 다 다르겠지만 네네. 보통 이제 그런 형태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뭐 만약에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좀 돼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은 좀 어떤 걸 보고서 그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네. 우리 협회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네. 구인 구직란이 있어요. 아,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네. 뽑아요. 네네. 그러면은 가서 면접을 해보세요. 면접을 해보면 이제 그 대표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몇 군데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네. 해보면 그래도 본인이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성향 파악이 될 거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주변에 누가 물어볼 때가 있으면 주변에 평판도 물어보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일할 만한 데인지 네. 찾을 수가 있는 거죠.